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달 살아보기가 유행이잖아요. 제주도에서 한달 살아보기, 해외에서 한달 살아보기, 아니면 어디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등등 많은 살아보기 체험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혹은 나는 퇴직하면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면 시골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펼쳐보고 싶다 하시는 청년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연고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좋은 맞춤형 살아보기 체험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농기촌을 생각 중인데 한 달이나 몇달 살아보고 결정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농촌에서 먼저 살아볼 수 있고, 농촌의 일도 체험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기농형, 기촌형, 프로젝트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난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요. 전국 95개 도시에서 체험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기농기촌을 하기 전에 희망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 영농체험도 미리 할수 있고 주민들과 교류도 하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도 살펴볼 수 있고 거기다 월 30만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하시는 분들끼리도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시면서 좋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기농기촌을 생각 중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